안락해진다는 건요, 어떤 걱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살고 죽는 걱정까지도 참나한테 던지고 우리 양심한테 맡기고 쉴 수 있어야 선이에요. 보통은 못 맡겨요. 맡긴다고 하면서 못 맡겨요. 예수님, 기독교 같으면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믿음인데 안 믿어요, 하느님을. 아버지 다 맡깁니다 하면서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그래요. 꼼수 부린다는 건 안 믿고 있다는 거나 하느님,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게 답답하신 분이라 잘 일 처리가 안 되실 거야. 내가 따로 수작을 부려보자.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수영 배우고 물에 뜨려면 힘 다 빼야 되는데 힘을 못 빼요. 끝내 못 빼요. 허우적거리고 물에 자꾸 가라앉기만 합니다. 물에다 못 맡기니 거죠. 물을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면 답이 안 나와요. 믿는다는 게 맡긴다는 거고 그게 선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믿는다는 게 선이에요. 믿었으면 맡겨야 돼요. 그게 순복이라는 거죠. 순복. 그게 선이에요. 선을 닦는다면서 망상을 못 버리는 거랑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순복을 못하는 거랑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맡기면 자유가 옵니다. 신성과의 만남, 직관이 와요. 그 직관이 철학의 뿌리예요. 그것만 누리고 계셔도 안 돼요. 그 내면의 빛을 가지고 소승 공부하는 도인들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랑 만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이 참나의 빛을 가지고 모든 사물에 나아가서 철학 공부는 안 해요. 빛만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얻은 귀한 불인데 하면서 호롱불 하나 어서 얻어가지고 밤낮으로 불만 보고 있어요. 불로부터 멀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철학자들은 어때요? 진짜 철학자들은 그 불을 얻어서 그 불을 가지고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비춰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혜롭겠죠. 여러분이 후레쉬 하나를 얻었어요. 캄캄한 밤중에. 그래서 밤에 어디 구석지에서 후레쉬 하나만 다 보고 있어요. 요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게 소승도인입니다. 대승도인은 이 빛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빛 필요한데 다 도움 주고 빛으로 다 비춰서 천지분간도 다 하고 사물의 원리를 다 연구해서 알아내요. 4대 성인들은 이렇게 원리 알아낸 분들이지 빛 지키고 있던 분들 중에 4대 성인 없습니다. 4대 성인들은 인간들더러 어떻게 살아라 하고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 빛 하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도 도인들은 그 빛 하나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인들이. 그래서 인도 명상이 전 세계에 유행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명상하면 다 그 빛 하나 지켜가지고 자기 어떻게 자기 하나 행복해지는 거. 철학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은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얻은 양심의 빛을 가지고 천지사방을 다 내 양심에다 갖다 대봐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확보하면 지혜가 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자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경물치지를 그냥 단순하게 과학 공부하듯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지혜를 밝혀가는 게 내면의 우리 영성을 다시 밝혀가는 게 경물치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공부법 얘기해 줬습니다. 뭐 개별 사물의 보편법칙이건 철학적 보편법칙이건 이미 얻은 거, 이미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인가한 거를 더욱 다듬어서 더 자명한 것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게 경물치지의 핵심이란. 계속해서 더 자명한 걸 추구하다 보면 그 극치까지 가면 보세요. 개별 사물을 연구하다가 만인력 법칙이 자명해지고 만인력 법칙의 더 근원을 찾다 보면 그 자명함의 극치까지 가면은 여러분 우주의 근본 원리에까지 도달하겠죠. 자명함을 추구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자명함에 대한 탐구일 뿐이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끝없이 선입견 없이 참나의 직관을 가지고 자명함을 추구해. 자명하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진리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실험하고 찾아가고. 경험을 현실에서 경험과 영적 경험, 명상을 통해서 체험해보면 이 말이 자명한지 아닌지가 나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자명한지 아닌지 삶에서 실험해보고 명상을 통해 모든 에고를 내려놔보고 온몸으로 그게 진리인지 느껴보시면 진리면 자명하다는 울림이 있고 진리가 아닐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와요. 어느 부분이 찜찜하다. 그럼 그 부분을 덜고 바로잡고 해가는 과정이 전날에 이미 자명하게 알아낸 거를 더 파고 들어가서 극치에 이르게 하는 것 뿐이죠. 이게 경물치지 공부의 핵심입니다.
갑자기 왜 명상 얘기를 하시나요? 대학에서 명상이 나오나요? 명상이 나와요. 대학은 경물치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를 해요? 지정, 정안, 몰입 4단계를 얘기해주고 연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미 다 설명 다 해줬어요. 어떻게 공부할지. 대학책 하나만 정확히 보셔도 여러분 인류를 구할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대학책 올해 안에 제가 다시 내드릴게요. 그 문고판으로 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기분 내서 공부해 보세요. 대학에서 삼강령 얘기하자마자 딱 바로 얘기하는 게 지. 지를 이룬 뒤에 안정이 오고 마음이 지지 그러죠. 마음이 그칠 때를 알아야 된다. 마음이 어딘가에 몰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청한 뒤에 안정감이 오고 안정감이 온 뒤에 실제 고요함이 오고 마음이 잡념이 사라져가고 그러다가 고요해서만 안 되고 안락해져야 돼요. 신바람이 나야 몰입 4단계예요. 이게 몰입 1, 2, 3, 4. 몰입 4단계까지 가서 안락해진 뒤에 뭐죠? 연구를 하면 안락해진 뒤에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하면은 능히 답을 얻을 자명한 답, 자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대학에서 이게 나온 게 인류는 이 집밖에 못 해요. 어느 한 분야에 몰입한다는 건요, 극도로 깨어나서 참나 상태에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양심 상태에서 연구해서 자명한 양심 보세요. 양심 이미 드러났으면 안락까지 가면 양심이 드러나요. 잡념이 조용해지고 양심이 드러나요. 잡념이 벌써 안정되고 고요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양심이 드러나니까 편안해져요. 양심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은 자명한지 찜찜한지 대번에 알아요. 근데 대부분 양심 상태에서 연구를 안 해요.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연구를 하니까 거기서 자명하다고 하는 건 자기 편견에 맞는 거고 자기 욕심에 맞는 거를 자명하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태극기 드신 분들도 아 정말 열받네. 우리 박근혜를 저렇게까지 뭐라고 하는데 막 열받아 죽겠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고영태 녹음 파일이 딱 나오니까 논리를 딱 만들었어요. 모든 건 고영태가 한 짓이다. 자명하지 않은 얘기인데 고영태가 한 짓은 고영태가 처벌받으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씨가 한 짓이 변한 건 아닌데 딱 그쪽 보기 싫었는데 뭐 하나 나오니까 딱 그것만 봐요. 모든 건 고영태가 일으킨 내란이다. 이상하죠? 편견과 아집으로 연구하니까 그게 자명해 보이는 거예요. 원리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제 강의를 어느 날 우연히 듣고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몰라 괜찮아다가 마음이 안락해져서 열린 뒤에 양심이 훤히 드러난 뒤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자명한가 돌아보면요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기를 내려놓기가, 진리에 순복하기가, 양심한테 믿고 맡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면 알아요. 대학은 저 방법부터 설명해주고 연구법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대학이요, 한문 원문으로만 뽑으면 A4 한 장이에요. 그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길을 다 설명해놨어요. 핵심만. 인간의 핵심되는 철학적 보편법칙을 다 설명해놨어요. 과학적 보편법칙은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정보가 축적돼 있죠. 그런데 철학적 보편법칙도 많긴 하지만 대학에 있는 A4 한 장만 아셔도 여러분이 평생 다 그거 못 해요. 장담합니다만 평생 다 못 써요. 경물치지 하나만 해도 평생 지금 해야 돼요. A4 한 장의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더 줄이면 뭐가 돼요? 네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말 한마디 다 끝나요. 이게 철학적 보편법칙의 참 귀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온몸으로 연구해야 돼요. 온몸으로 연구하시면 자명함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명함의 근원인 양심의 핵을 만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지금 기존의 자명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보세요. 기존의 자명한 실상, 사물의 실상에 대한 지혜를 하나 얻었으면 치지가 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사물의 물리를 연구해서 지혜를 계속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얻은 자명한 지혜를 내일 또 밝히고 또 밝혀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여기에 힘씀이 오래되면 어느 날 한 아침에, 어느 날 한 아침에, 어떤 날 아침에요? 어떤 날 아침에 화련이 관통되게 된다. 하나로 탁 깨질 때가 와요. 왜 깨질까요? 보세요. 자, 이게 억지로 깨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깨는 게 아니라 원래 원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철학적 법칙들을요 많이 알아간다는 거는요. 63 빌딩이 밤중에 캄캄한데 아무 방이나 불을 계속 켜는 거랑 똑같아요. 자명함을 얻었다는 건요 방에 불이 들어온 거죠. 63 빌딩이요 원래 몇 층인지
한 층에 방이 몇개 있는지 모르고 일단 불을 막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명함을 계속 더해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불을 다안 켜도 딱 전체가 63층인지를 대충 알게 돼요. 한 층에 방몇개 있는지가 보일 때가 와요. 이게 화룡관통이에요. 어느 날그 자명함이 쌓여서 어느 날, 아,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알 때가 와요. 그게 화룡관통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부분적 자명함이 쌓여서 큰 자명함이 보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과학적 보편법칙도 다 그렇게 연구합니다. 실험에서 하나하나 알아내다 어느 날 이게 큰 그림이 보일 때가 있죠. 큰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서울 오래 사셔도요, 머릿속에 다 따로 있는 경우 많아요. 청담동하고요, 압구정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삼성동이 또 따로 있어요. 어느 날 지도를 봤더니 다 그게 모여 있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다. 왜? 내 머릿속엔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자명함들이 어느 날 쌓여서, 뭐야, 여기서 이리 가면 바로 여기가 나온다고? 이게 화룡관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학이나 이런 좋은 고전들을, 인문학 고전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냥 막연히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살아보니 이 말은 자명, 이 말은 인정, 이 말은 찜찜, 이걸 구분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날 자명한 것들끼리 엮여서 더큰 그림이 보여요. 아, 그냥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산,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게 크게 울림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선명해질 때가 화룡관통이 될 때예요. 그때 모든 사물의 안과 밖, 거친 것과 정밀한 것이 분석되지 않음이 없게 되고, 자, 보세요. 이거를 모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지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한 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학당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양심 성찰을 매일매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친구랑 이렇게 말싸움했는데 내가 철학적 보편법칙에 맞게 살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자명한지 아닌지. 양심 성찰을 해서 자명인지 찜찜인지 분석해 봐요. 하루하루 자명한 거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화룡관통이 된다는 게, 내가 양심의 길만 따르면 되고, 양심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인의지, 신, 경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게 통으로 확 이해할 때가 와요. 이때가 사실은 이제 진짜 학문의 뜻을 세울 때입니다. 공부의 시작 단계지만 이때 화룡관통이 와요. 크게 와요. 화룡관통은 계속 와요. 여러분, 부분적 정보가 모일 때마다 화룡관통은 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화룡관통은 그중에 좀 의미 있는 화룡관통을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지금 어느 정도 알게 됐냐? 사물의 안과 밖이라는 거, 그럼 그건요, 사물의 말단과 본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본질과 말단이 있다는 게 선명해지고, 안과 밖이 있다는 게, 거친 것과 정밀한 것이 있다는 게 분석되지 않음이 없고, 사물이 연구됐다는 걸 이렇게 푼 겁니다. 경물을 이렇게 푼 거예요. 물이 격해졌다. 사물의 본질, 사물에는 근본원리, 보편법칙, 개별사물이 있고, 그게 이니에지 법칙을 통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문제로 와서는, 치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마음의 온전한 전체, 본연의 지혜와 광대한 작용, 그 지혜의 작용인 이성. 보세요. 내 마음의 본연인지는 직관을 본연지라 그래요. 그냥 아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 그거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명한 진리를 찾아내는 이 작용, 직관과 이성을 본체와 작용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해와 달로 비교하면 돼요. 해는 그냥 아는 직관, 달은 변화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계속 추리를 통해 알아내는 걸 달로 하자면, 이두 개를 합치면 밝을 명자가 되죠. 진짜 광명해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직관과 이성이 만나야 광명해집니다. 직관만 있으면 안 돼요. 말을 못 해요, 이 양반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뭔가 알겠어. 말로 해봐. 모르겠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와 작용이 원만해진다는 건 뭐죠? 정확한 자명한 느낌, 직관도 갖고 있고, 말로도 정확히 풀수 있어요. 그 자명한 느낌에 따라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찜찜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자명한 말만 해요. 제가 5년간 유튜브에서 떠들지만 찜찜한 말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고치고 싶은 게 나오지만, 그래도 자명한 말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5년간 2000개 동영상 찍어놓은 거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찜찜한 게 발견되면 바로 내리라고 하거든요. 그거 내리라고. 그나마 살아남은 것들 올려놓은 건데, 그래도 2000개 이상 되는 거 보면 자명한 진리가 우주에 엄청 많다는 거 아시겠죠? 저를 통해 표현된 것만 그 정도인데 얼마나 우주에 자명하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원만하게 알아낸다는 건요, 직관과 이성의 합작입니다. 해와 달이 만나야 돼요. 해와 달 비유가 절묘해요. 달은 원래 자력으로 빛낼 수 있나요, 달이? 못 내요. 햇빛 받아서 내죠. 이성은요, 직관의 작용입니다. 직관에서 오는 그 자명한 느낌이 말로 표현된 거, 논리적으로 표현된 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요, 직관과 이성을 다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냥 서양 철학에서. 로고스의 두 측면이에요. 직관적 측면과 이성적 측면. 근데 나중에 후대로 오면, 이거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서양 철학에서 후대로 오면 로고스를 주로 이성에만 쓰고 직관은 누스라고 다른 용어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누스도 로고스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직관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언어를 따로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아요. 로고스란 말로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도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로직이라는 게. 즉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것도 직관에 따라 자명하게 얘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도 자명함이고 직관도 자명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관과 이성이 사물의 원리에, 보세요. 사물의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읽어내는 두 지혜예요. 보세요. 사물의 근본 원리를 읽어내는 지혜를 본연지, 직관이라고 하고 사물의 보편 법칙을 읽어내는 지혜를, 인식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그 둘 다 이제 로고스라고 보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자가 한 말 아시겠어요? 사물에는 원리가 있고 사람한테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리를 각각의 인식 기능으로 읽어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주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에 앙카파악이 있고 본말이 있고, 본말이 있다는 거는 이런 원리들이, 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로, 사람의 본체와 작용의 지혜로 읽어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경물치지의 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경물치지라는 거는 사물의 본말을 내 영혼의 근원적인 인식 능력과 거기에서 파생된 인식 능력을, 이성을 활용해서, 직관과 이성을 활용해서 그대로 읽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철학을 공부하신다면서 직관을 못 쓴다면, 명상을 못 하시고 직관을 못 쓰고, 직관을 아주 못 쓰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직관 능력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이걸 알고 쓰지 않으면 그냥 과학자적인 수준이지 철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관 능력으로만 근본 원리를 읽어낼 수 있는데, 보세요. 철학자가 지식으로 근본 원리를 연구해버리면, 이데아의 세계를 지식으로 연구해버리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지금 철학과는 과학적 방식으로 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철학과는 명상법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시공을 초월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근본 원리라는 이데아의 진리를 그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해줘야 되고, 시공 안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자명한 논리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아주 완비된 철학자가 돼요. 이거는 제 주장만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거기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거 보시면 서양의 대학이거든요. 대학이랑 거의 똑같아요. 편제도, 스토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요결을 다뤄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렇게 써요. 거기서는 이성을 직관으로 써요. 둘 다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성 이쪽에다 로고스를 쓰고 직관에다가 누스를 쓰는데, 로고스는 양쪽에 다 걸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직관을 이성이라고 부르고, 이성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학적 인식이라고 해서 좀 더 학문적인, 논리적인 인식, 이렇게 해서. 근데 언어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면은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래요. 그렇게 해서 연구하라고. 그래서 철학자는 이 두 개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즉, 철학적, 그 과학은 개별 보편 법칙만 알아내면 되지만 철학자는 근본 원리를 꿰뚫어보고 거기서 철학적 보편 법칙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자명함을 인정할, 인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미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에지, 그러죠. 한문으로 번역하면. 필로소피라는 게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저게 경물치지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서양 철학의 핵심도 지혜에 대한 사랑, 로고스에 대한 탐구. 우리는요, 우리 경물치지, 대학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철인. 철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인류 철학의 결론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철학과 나온 사람 아니고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 주자가 이거를 너무 멋지게 써줘서, 이거는, 이런 거는요, 서양 철학자들한테도 알려야 돼요. 이런 멋진 말을 이미 남겼다. 사물의 본말이
뭐죠? 분석되지 않은 게 없고 내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남김없이 광명해진다. 밝아지게 된다. 해와 달처럼 광명해지게 된다. 이러면 최고 아닙니까? 이것을 일러 사물의 본말을 파악했다. 이것을 일러 지혜를 지극했다라고 하는 거다. 두 측면이죠.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사물의 본말이 드러난 거고 한 측면에서는 나의 직관과 이성의 지혜가 온전해진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의미가 있다. 주자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포망장이라고 대학에다 요거 덧붙여서 내야 된다 해서 낸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각주로 이걸 붙인 거죠. 이런 내용이 빠졌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원래 대학에서 가르칠 때 분명히 이런 내용도 가르쳤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죠. 꼭 대학에서 이게 유실됐다라고 안 보더라도 실제 그 대학 옛날 대학에서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지도됐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자의 이런 주장을 다수긍은 안 하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그림 한번 보실래요? 경물취지의 핵심을 제가 말로 풀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개별 구체적 사물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보편추상적 법칙으로 나아가고 여기에는 과학적인 보편법칙도 있고 철학적인 보편법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말에서 본으로 갔는데 더 들어가면은 대본으로 들어가죠. 거기가 초월적인 근본 원리가 있는 자리예요. 보편 추상적 법칙은 개념으로 정립되고요. 개별 구체적 사물은 우리의 경험의 대상이 되고 초월적 근본 원리는 직관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정립하고 계셔도 여러분 철학과 나오신 것보다 나아요. 그냥 철학자가 되시면 되죠. 저한테 철학과 가고 싶다고 계속 문의하는 분인데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 가면 또 막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고 아니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쉬워지죠. 철학이 왜 말이 어려워질까요? 삶의 문제로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결에 따라 그 논리 세계에 빠져서 이론을 전개하면 그게 진리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철학적 진리는. 그래서 예전에 공자 같은 성인한테 대학자한테 배운 안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은 나를 방문양례하셨다. 이렇게 지도하셨다. 철학적인 그런 보편법칙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방문, 글로는 나를 넓혀주셨지만 박사처럼 만들어주셨지만 같은 한자잖아요. 넓게 만들어주셨지만 양례, 항상 실천적으로는 요약해서 실천할 수 있게 요약해 주셨다. 너 삶에서는 어떻게 쓰면 돼? 라고 요약을 꼭 해주셨다. 제 강의 정신이 그겁니다. 제 강의는 항상 동서양 모든 어려운 고전을 다 다루고 그 개념들을 다 탐방하지만 양례, 항상 예절, 어떻게 삶의 실천 지침으로 요약을 꼭 해주죠. 어떻게 요약을 해드렸죠, 항상? 양심 잘해라, 육바람을 실천하시라, 몰라 괜찮아 잘하시라, 이것만 하면 된다. 안자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공자를 만나면 사서 삼경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정보를 주시되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라고 꼭 실천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방문 양례라고 그래요. 이게 유교의 어떤 교수법입니다. 올바른 교수법.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오늘은 정리할게요. 개별 사물이라는 게 꼭 개별 사물을 탐구해서 들어가서 과학적 보편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철학적 보편법칙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개별 사물을 이거예요. 정치라는 현상이 개별 사물이에요. 거기에서 파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보편법칙을 찾아내면 정치 현상, 권력 현상만 분석해서 과학적인 결을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는다더라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정치 현상, 지금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실을 보고 뭘 연구해내요? 철학적 보편법칙을 찾아내요. 아, 양심대로 하면은 이게 처리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철학적 보편법칙은 뭐에 의해서 지지돼요? 우리 양심의 근본 원리에 의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가 판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학문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 이런 시국 촛불집회 나가고 다 좋으신데요. 무력해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촛불을 들어봤자 뭐가 문제가 되죠? 현실 나가보시면은 이제 현실이 직시되잖아요. 비 오는 날 광화문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 참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뭐가 안타깝냐면 국민들 안에 살아있는 저 양심이 현실에서 구현이 될까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촛불 우리가 나가서 만약에 몇백만이 모여서 불을 밝혀도 다들 실질적인 권력 칼을 누가 쥐고 있죠? 황교안, 기득권 정당들, 그 사람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죠. 뭐 안타깝지 않으세요? 주권자라면서 우리가 주권자인데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도 제가 그 비 오는 날 막 사명감이 불타오르더라고요. 남들이 보면요. 뭐 야권 분열시킨다 그래요. 뭐 촛불 집회하는데 홍익당을 알리느냐. 근데 저희한테 절박한 게요. 지금 이 촛불 집회가요. 좋은 결론을 내리려면 올바른 정치인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정치인들이 나와야만 국민들이 편해져요. 안 그러면요. 지금 다 악용하려고만 해요. 국민들 민심을 악용하려고. 보시면 믿었던 정치인이 다 갑자기 또 딴소리 하죠. 어느 날. 딴소리가 아니에요. 그 양반은 호리피에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는 양심적으로 굴었다가 손해가 되면 바로 입장 바꿉니다. 사실 되게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는 놀래요. 아니 양심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나.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그때는 그게 유리했고 지금은 이게 유리해라는 거죠.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그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안 난 이런 투쟁 방식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요. 양심 정당을 만들어서요. 정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이 국민들 뜻을 받드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영원히. 결국 이렇게 하소연해도 역사상 그렇게 수없이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서 생을 걸고 3.1운동 때부터 생을 걸고 이 땅에 민주이념을 널리 주장하고 알렸지만 결과물들이 항상 안 좋았죠. 악용됐죠. 결과물들이. 그게요. 결국은 양심 정치인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양심 정치인이 없어서 일어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본질인데 국민이 더 모이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더 모여서 4.19 때처럼 혁명을 해도 또 그 다음에는 박정희가 다시 먹잖아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심 정치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군자 보살들이 나와서 이 현실에 참여해서 현실 안에서 돌을 닦고 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철저한 탐진치의 아수라장이 될 뿐이다. 이게 진실인데 이 진실을 자명하다고 수용을 안 하시면요. 이 말을 듣고 이럽니다. 말은 맞네. 이렇게 해서는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철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하는 방식은요. 온몸으로 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삶이. 철학 공부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거짓말하지 마라가 왜 진리인지 온몸으로 실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온 결과를 수용할 때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는 거지. 말 좋군. 뭐 진리 같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도 그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요. 기회가 되면 다 합니다. 담배 몸에 안 좋지 한다고 담배 안 피는 거 아니죠? 이게 몸에 안 좋아. 라면 몸에 안 좋대. 라면 드시면서 꼭 그 얘기 한단 말이죠. 문제는. 아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공식품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국민들 현실이에요. 안 되는 대로는 안 된다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명한 진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자명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래요. 뭔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모호한 채로 두면요. 우리가 그걸 못 지킵니다. 철학자가 되고 싶으시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만 해도 많아요. 아까 주자가 얘기했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더 자명하게 팔아. 그러면 이미 자명하게 알고 계신 게 뭔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명하게 알고 계신 게 뭐죠?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 자명함을 케어가는 중에 보세요. 자명한 건 자명한 걸 새끼칩니다. 전제가 자명하면요. 그 전제에서 이끌어낸 수많은 추론들도 다 자명해져요. 근데 전제가 부실하면 추론들도 다 엉터리가 돼요. 자명한 전제는요. 여러분 사고의 자명한 전제는 직관이 이끌어냅니다. 자명한 전제.
그리고 그 전제에서 자명한 추론들을 이성을 통해서 해요. 자, 직관. 전제는 태양과 같아요. 그 태양빛을 이용해서 수많은 작용을 벌리는 게 달빛이죠. 그러니까 전제는요. 삶의 근본적인 철학은요. 직관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 직관을 바탕으로 수많은 추리를 해내요. 그럼 추리도 자명해져요. 그런데 달이 해에서 너무 멀어지면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희미해지겠죠. 논리가 너무 뻗어나가면 희미해져요. 빨리 돌아오세요. 생각하다가 뭔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경지까지 생각이 가면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찜찜찜찜찜찜 막 양심은 번호를 누릅니다. 버튼을. 돌아가라. 지금 햇빛이 안 보인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뭔가 희미해져요. 자명함이. 다시 자명, 전제로 돌아가면 다시 자명해요. 그래서 자명한 영역 안에서 자명함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관의 바탕을 두고 추론을 계속 해나가시면요. 그 힘이 점점 커져요. 오늘 자명한 직관과 추리를 해내시면요. 내일은 토대가 달라요. 서 있는 토대가 달라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날은요. 더 깊이 들어가요. 이러다 보면 본질까지 캐요. 우주가 어떻게, 천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우주가 명령을 해놨는지 선명히 알게 될 날이 와요. 그게 이제 4지, 5지, 4단계, 5단계 들어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자명함을 키워내는 것뿐이에요. 명상은 자명함을 키워내려고 하신 거지 단순히 모든 걸 잊고 자명마저도 초월해서 그 마음만 편하게 하시려고 명상하시면 안 돼요. 명상엔 그 빛으로 자명한 걸 많이 찾아내야 돼요. 자명한 걸 찾아내려면 사물을 연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대상을 정해서 연구를 하시지 않으면 자명한 지혜는 결코 여러분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이뤄놓으면 뭔 지혜겠어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 도움이 되는 지혜죠. 그걸 많이 얻어놓으면 그 자명한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명한 진리가 없어요. 지금 대선주자를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일관된 철학도 없다고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경영한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좋은 의도로 엄청난 삽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선의로. 나는 선의로 했는데 뭐 하면서 엄청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자명한지 찜찜한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사람은 선량하다고 해도 그게 선량한 사람이 큰 사고 칩니다. 선의로.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주 악의로 했으면 아주 그냥 욕이라도 하겠는데 막 집을 살리려고 그랬어 하면서 막 갯돈 다 털리시고 우리 집을 살려보려고 그랬어 사채 쓰시고 우리 집을 살려보겠다고 좀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의도는 좋았으나 황당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양심이 아니고 양심에서 어긋난 만큼 문제를 터뜨려요. 이걸 이 공식을 모르는 분은 이 단순히 선이라고 해서 좋게 보고 이런 오판을 합니다. 아니에요. 국민 전체한테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결정만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양심 분석해야 돼요. 결과까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이게 양심 연구를 안 하고 그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그냥 기분 좀 마음 곱게 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양심이라는 게. 이게 전문 영역이에요. 어떤 것보다 어려운 전문 영역이고 논어의 그 단계라는 게 40의 부록,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70에 가야 종심소욕 분류구 하고 양심의 정말 자유로운 경지까지 가려면 인생을 놓고 이렇게 70까지 파들어가야 된다고. 이러는 전문 영역인데 그걸 역사상 그걸 전공한 사람이 많지도 않은 영역이에요. 과학자들은 많아요. 박사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채 있는 게 박사예요. 근데 양심 박사는 지금 없어요. 역사상 드물어요. 그런 전문성이 요하는 그 어려운 분야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선이라는 말도 쉽게 하시고 양심도 쉽게 쓰세요. 양심 세력이 승리합시다 하는 사람 치고 양심적인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양심 좀 자기가 한다는 사람 치고요. 제가 만나보면요. 딱 제일 꼬장꼬장하고 제일 답답한 분들이 남지적자라고 그렇게 자기 고집만 세시고 그래서 자기가 양심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만 바르다고 이런 고집쟁이들이 자기를 양심으로 포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잠깐만 하면 이 양반들은 남하고 대화하는 법도 몰라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남하고 대화를 맞춰가는 법도 모르는 분들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남편, 와이프 얘기 들어보세요. 다 자기만 양심적이죠. 자기만 옳죠.
다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집의 모든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다 보여요. 서로 어떤 비양심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가 그 상황에 무지와 아집을 갖고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아마 그런 부부도요. 남의 가정 문제 들려주면은요. 아마 엄정하게 판단해 줄걸요. 그 가정은 끝났네. 대개집의 얘기입니다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절대 나는 빼고 얘기해요. 이 양심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는 아주 전지전능한 경지로 빠져 있어요. 다 남들 잘못이에요. 이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양심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네가 양심을 전공했다는 증거를 대봐. 5년간 2,000개 동영상 유튜브 있습니다. 다 주제가 양심이에요. 일단 양심이라는 주제로 5년간 매일 떠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전공 어떤 전문성 전공했다 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양심이라는 주제로요. 5년간 계속 떠들 수 있나요? 유튜브에 다 찍어서 올릴 정도로? 일단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전문성이라도 인정해달라. 난 그 정도 떠든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그래도 발언권이 제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구에서 양심 가지고 5년간 매일 촬영해서 올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도 나날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양심의 실전 팁을 끝없이 보살, 뭐 실전 보살돈이 막 해서 끝없이 양심의 팁만 5년간 떠들 수 있으면요.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대사기꾼 아닌가요? 그 정도는? 사기를 쳐도 진짜 대단한 놈이죠. 제가 봐도 미친놈 같을 때가 있어요. 양심이랑 5년간 떠들었는데 아 이제 막 입을 좀 푼 기분이랄까요? 아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이 열망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창당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떠들면 재미가 없다. 창당에서요 떠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창당을 하면요 전국에 플랜카드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국 각 현안마다 우리 주장을 플랜카드를 걸 수가 있어요. 이제 전국에 이제 막 돈이 없어서 못할지 몰라도 아무튼 걸릴 겁니다. 양심이 답이라든가 뭐 뭔가 그러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더 떠들어야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요 여러분은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대통령의 즉문즉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인문학 강의 대통령의 즉문즉설. 그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들하고 계속 얘기 나누고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런 결정했는지를 계속 공유할 거예요. 전 입이 싸서 절대 저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알면 여러분도 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뭔가 새로운 지혜를 터득했다.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한테도 다 정보가 공유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만약에 권력을 얻었다. 그 짓을 더 하겠죠. 그래서 온 국민이 양심 전문가가 될 때까지 들볶을 겁니다. 예전에 아테네의 등해가 되겠다고 소크라테스가 외쳤지만 저는 막 아무튼 괴롭히실 아테네의 모기가 돼서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양심의 소리가 막 크게 들리게 잠 못 자게 막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일어나서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참 주무시려는 분을 일어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자극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당도 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 생을 걸고 하는 실험입니다. 진짜 양심이 답인지 제 생을 걸고 실험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을 건 실험기를 그냥 드리고 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생을 걸고 실험해 보니 양심이 이런 이유에서 답이더라. 여기까지 연구해 봤고 실험해 봤다 하는 거 그냥 드리고 보고하고 가면 돼요. 저는 죽을 때. 그걸 가지고 다음 인류가 또 실험하면 되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나날이 자명함이 더 깊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적인 실험입니다. 우리 당대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낸 자명함이 전날의 자명함이면 인류는 또 새로운 자명함을 거기에 바탕을 두고 추구해 가야 돼요. 근데 이 철학의 문제는 뭐냐? 과거의 자명함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명함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익학당이 하고 싶은 건 뭐냐? 과거의 자명함이 뭔지 정확히 밝혀서 유튜브에 알려서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더 자명함을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더 광명해지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가 악이기 때문에 알면 죄를 짓기 힘들어져요. 알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안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이제 포부다. 이게 보살도고 이게 군자도 아닙니까?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지 의미가 있지 다르게 보내시면요.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히 가실 때. 아, 좀 뭐 좀 하다 갈 걸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시면요. 후회 안 돼요.
열심히 하다 그냥 좋은 작품 남기고 가는 게 되죠. 그런 기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